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식이장애가 있으면 우울증 자체는 거의 따라온다고 보여지고요. 실제로 봤을 때 우울증이 한 번 또 오기 시작하면 그 우울증으로 인해서 식이장애가 더 깊어지고요. 그래서 악순환에 빠지게 되죠. 흔히 아름다운 몸매의 결정체로 일컬어지는 밀로의 비너스입니다. 2m가 넘는 거구의 석상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아름답게 보이는 이유는 바로 완벽한 신체적 비례를 갖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 비밀 중에 하나가 바로 허리둘레에 있습니다. 이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눈 값이 0.7이라는 것인데 허리둘레는 이처럼 미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건강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허리둘레를 엉덩이둘레로 나눈 값이 여성의 경우 0.85, 남성의 경우 1이 넘으면 복부 비만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이어트에 있어서 체중 감소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허리둘레를 줄이는 일입니다. 하지만 무작정 적게 먹는 다이어트는 근육만 계속 빠지게 만들어서 몸매 자체를 망가뜨릴 수도 있습니다. 힘겹게 산을 오르는 이윤숙 씨. 얼마 전부터 다시 시작한 다이어트로 오랜만에 산을 찾았다. 매번 다이어트 결심을 할 때마다 등산은 빠지지 않는 코스다. 요즘에 여름이라서 계속 안 하다가 좀 살이 많이 찐 것 같아서 다시 한번 해보려고요. 20살 때부터 지금까지 10년 넘게 꾸준히 다이어트를 시도하고 있다는 이윤숙 씨. 다이어트 용품이라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다. 이 정도는 돼줘야죠. 문제는 너무 커 돌리기가 힘들다는 거. 훌라후프는 기본. 얼마 전에 TV 홈쇼핑에서 구입한 다이어트 기구와 종류별 줄넘기. 그리고 다이어트용 복대까지. 하지만 무엇보다 그녀가 가장 많이 시도한 건 바로 굶는 다이어트다. 두부만 먹고 누가 뺐다길래 또 막 두부 냉장고에 가득 채워놓고 막 두부만 먹고 포도 다이어트도 해보고 많잖아요. 뭐 덴마크 다이어트, 황제 다이어트 한 번씩은 다 찔러본 것 같아. 시중에서 유행하는 다이어트는 물론 양약, 한약 등 약물 다이어트도 수차례 시도했다. 뭐 할리우드 해가지고 뭐 안젤리나 졸리라 비욘세가 레몬 디톡스 그거에서 뺐대요. 그래서 저도 주문했어요. 저희 신랑한테 이번이 마지막이다. 내가 다시는 약 먹고 안 뺀다. 이게 한 세트예요. 며칠 전엔 요즘 크게 인기를 끌고 있다는 또 다른 다이어트 제품을 구입했다. 소금도 먹어야 돼요. 몇 가지 재료를 물에 타서 밥 대신 하루 1리터씩 먹는 방법이다. 이만큼 먹고 안 먹고 있어요, 지금. 일주일 먹어야 한다는데 하루 한 끼 먹었다니까, 한 끼. 우리 신랑이 알면 이제 엄청 뭐라고 할 텐데. 제가 돈 못 벌어온다고 뭐라고 하는데 이거 사 먹는 거 보세요. 아예 안 들어가, 어떡해. 안 잠겨. 하지만 다이어트에 대한 끊임없는 노력과 시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상황은 나빠졌다. 얼마 전에 입었었는데. 수많은 다이어트를 반복하면서 요요만 계속해서 찾아온 것이다. 불과 2년 전에 입었던 잠바도 적어졌다. 만약에 한 달에 굶어서 뺀다 해가지고 한 8kg 빠졌잖아요. 그럼 바로는 안 와요. 한 5kg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다가 시간을 두고 그거 한 두 배가 더 찌는 것 같아요. 다이어트의 가장 큰 적인 요요는 왜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 몸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 최소한의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데 이것을 기초 대사량이라고 한다. 체중 감량을 위해 무리하게 굶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에너지 부족을 느끼고 에너지 고갈을 막기 위해 기초 대사량을 줄여나간다. 기초 대사량이 낮아지면 만약에 사태 예방을 위해 지방으로 영양소를 축적한다. 결국 다시 살이 찌면서 요요 현상이 찾아오는 것이다. 살이 빠지면은
뭔가 음식이 부족하고 이게 내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다 싶으니까 우리 몸을 조금만 먹어도 지방으로 저장을 해주려는 그런 능력이 강화되거든요. 그게 인류가 그렇게 진화되어 왔어요. 그다음 먹고 나면은 이거 지방으로 저장해야 된다 해서 그 모든 기준이 그렇게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찌는 거죠. 기초대사량은 비만과 얼마나 관련이 있을까? 적게 먹어도 살이 찐다고 호소하는 정민영 씨와 이수진 씨. 밥 한 공기 딱 먹으면 배 딱 부르고 딱 그러는데 왜 찌는지는. 먹는 양이 많지만 살이 찌지 않는다는 김민지 씨와 한상희 씨. 또 식당 가서 공깃밥 하나로는 양이 안 차거든요. 보통 두 공기는 먹어야 하고요. 우리는 마른 체형과 비만 체형 두 그룹으로 나누어 기초 대사량을 측정해 보기로 했다. 기초 대사량은 호흡, 심장 박동 등 생명 유지에 쓰이는 에너지량을 나타내므로 안정 시 에너지 소비량을 측정해 알아낸다. 결과는 두 그룹에서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 비만 체형은 두 사람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특히 이제 낮은 기초대사량이라는 것은 비만의 원인이자 결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 아무래도 자기가 먹은 섭취한 칼로리 비해서 나가는 칼로리가 적기 때문에 또 동일한 어떤 식사량을 가정했을 때는 살이 찌기가 쉽죠.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연기를 가르치고 있는 김현진 씨. 공연을 앞두고 오늘도 학생들의 연극 지도에 한창이다. 수업이 끝나면 대부분 이렇게 분식으로 끼니를 때운다. 그녀 역시 지금까지 수없이 많은 다이어트를 시도했지만 이런 식습관 탓에 체중은 계속해서 늘고 있다. 어제 밤새우고서 김밥 떡볶이? 땅 우유 네 많이 먹는 것 같아요. 주식이에요. 시간 강사로 활동하며 하루에도 여러 곳을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식사 시간은 늘 불규칙하다. 이동 중 그녀의 식사는 주로 빵. 간편하게 먹을 수 있다는 이유도 있지만 유난히 밀가루 음식을 좋아하는 것이 더 큰 이유다. 집에 들어오자마자 컵라면을 찾는 김현진 씨. 집에서도 밥보다는 주로 면 종류의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 밥을 하는 횟수는 일주일에 고작 한 번 정도. 빵을 제일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요. 빵이랑 과자. 그리고 수제비 칼국수 라면. 그 정도? 이런 거? 칼국수 끓여먹는 재료는 항상 있어요. 네. 오늘 애기 아빠랑 저랑 밤에 많이 먹고. 예. 주방 곳곳 밀가루 종류의 인스턴트 음식이 가득하다. 한때는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에 성공해 날씬한 몸매를 자랑할 때도 있었다. 하지만 결국 체중을 되돌리며 그녀를 괴롭힌 건 참을 수 없는 탄수화물 유혹이었다. 다이어트 할 때는 밀가루를 끊어요. 중독인 것 같아요. 뭐랄까. 금단현상이 일어난다고 할까? 실제로 탄수화물은 담배만큼의 중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정제된 탄수화물 식품은 니코틴이나 마약 중독과 관련이 있는 뇌 부위에 자극을 일으켜 계속해서 음식을 찾게 되는 중독 현상을 가져온다.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고 그렇게 해서 빨리 이제 혈당이 올라가야지 기분도 좀 좋아지고 기운도 좀 더 나는 것 같고 정신도 훨씬 더 이제 각성이 되는 느낌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 특히 단 거를 훨씬 더 많이 찾게 되는 거죠. 하지만 다이어트에 있어 탄수화물 조절은 매우 중요하다. 탄수화물을 섭취해 우리 몸의 혈당이 올라가면 췌장에서는 혈당을 낮추기 위해 인슐린이 분비된다. 탄수화물은 각 세포로 보내져 에너지로 사용되고 쓰고 남은 것은 간, 근육에 저장된다. 하지만 탄수화물을 필요 이상으로 섭취하면 인슐린이 과다 분비되고
지방 축적을 증가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같은 탄수화물이라도